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일요일 오전 9시 22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그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에, 내가 음악가를 다룬 것은 그 어, 베트벤 모차르트 그 다음에 메시앙 그 다음에 윤희상 이렇게 네 사람이거든요 어, 그이네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작곡가라는 거죠 어? 근데 이인간탐구 처음으로 어 연주자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연주자를 하는데 과거에 수많은 그 클래식 음악계의, 클래식 음악계의 수많은 연주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낭랑을 택한 것은 낭랑은 현재 뭐 세상을 떠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한창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비교적 젊은 피아니스트다, 이거죠. 그래서 아직도, 어, 한창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어, 아직도 그 나이가 젊은 그런 피아니스트들을 내가 선택하게 된 것은 뭐냐면은,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낭낭이라는 피아니스트는 과거의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에서는 볼수 없었던 그런 과도한 쇼맨십이 나오고, 정말 건반 위에 신들린 무당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이게 뭐, 그러 그래. 내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 피아니스트든 간에 이 너무 이 연주에 열중하고 빠른 템포로 이 손님을, 손놀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피아노 연주가 굉장히 빠른 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손가락 노동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손놀림을 빠르게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손놀림을 빠르게 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어,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이 커다란 모션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죠. 그런데 그거는 뭐 이해, 이해를 한다고 하죠. 어, 연주에 몰입하다 보면 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무, 에, 동작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건 그거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낭낭은 그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너무 과도한 모션을 취하고 어, 너무 과도한 쇼맨십을 한다. 이게 그 낭낭의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 가지고 그 낭낭을 음,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많아요. 과도한 쇼맨십. 이게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낭낭은 낭낭 같은 스타일의 사람은 클래식의 아이돌화. 어? 그런 걸 낭낭이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래가지고, 그, 비판하는 그, 클래식 애호가들 중에 낭낭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그러나마 비판의 의견들을 낭낭이 의식했었는지, 요즘 새로 올라온 낭낭의 그, 그, 동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라온 요 최근에 올라온 그 랑랑의 그 동영상들을 보면은 확실히 이제 예전 바 예전과 같은 그런 아주 과도한 신들린 무당 같은 그런 모션은 하질 않아요. 아마 그, 어그 여러 가지 그 의견을 아마 랑랑이 들었던 모양죠 비판의 소리를. 그래서 예전과 같은 그렇게 신들린, 신들린 무당처럼 날뛰는 건반 위에서 아주 신들린 무당처럼 이렇게 어 나쁜 얘기는날 뛴다고 할까? 그런 거는 많이 없었었어요. 내가 이렇게 최근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니까 그래요. 음,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 그래서 낭낭이, 그, 얼굴을 보면은, 어, 얼굴을 보면 확실히 중국 사람 티가 나요. 얼굴에. 얼굴이 이마에 중, 나는 중국 사람이야 하고 써보신 것 같아요. 음. 그거 봅시다. 출생은 1982년. 6월 14일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그 42이네요. 어. 그러니까 상당히 비교적 젊은 피아니스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태어났다. 국적은 중국이고 어, 민족은 만주족이다. 이 만주족은 말이죠. 어, 이 만주족은 한족과는 조금 다릅니다. 한족과는 다른 중국의 그 중국의 많은 인구가 인구를 대표하는 게또 한족이거든요. 그런데 이 만주족은 한족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중국의 소수 민족이 그 후손이다. 한국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숙신, 말갈족, 여진족의 후신이다 이런 얘기죠. 만주와 과거 한반도의 북 과, 만주와 과거 한반도 북부에 거주했던 북방 퉁구족의 반농, 반수련 민족 있다. 어, 그러니까 그, 낭낭은 말이죠. 만주족이라고 하니까 이 한국 사람과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가까운 그런 혈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 숙신 말갈족 여진족의 후진이다. 그 여진족. 여진족 후회다. 이 여진족이라고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이, 이성계가 생각나잖아요. 이성계가 그 여진족을 자꾸 이렇게 고려, 고, 어 고려를 괴롭히잖아요. 여진족이. 음. 그래서 이 이성계가 여진족을 격파시키고, 이래가지고 이성계가 점점 커다란 인물로 떠오르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조선까지 개국하게 된 건데. 그래서 이 여진족을 생각없나 아이죠 음,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만주족 대신 만족이라는 말을 쓰, 많이 쓴다. 이는 만주족의 주 글자가 지명에 붙는 글자이기 때문에 만주라는 지역 범위를 만주족이라는 특정 민족의 목으로 목수로 어, 두는 느낌이기 때문이다 1635년 이전에는 여진족이라고 불렀고 1635년에 청의 숭덕제가 만주족으로 개칭하였다 현대 중국에선 만주를 중국 영토의 일부라는 뉘앙스가 강한 동북삼성이라고 부른다 다만 이 명칭은 중원문명의 적자를 자처한 만주족 스스로가 붙인 이름이므로 일부 역덕들이 주장하듯이 중국 공산당이 만든 용어는 아니고 정세량군을 중화민국 동북 변방군으로 부른 것에서 보듯이 중국 국민당도 이 용어를 썼다.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이 낭낭은 어, 만주족이다. 이런 얘기죠. 만주족에 속한 어, 혈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이 동영상이 낭낭이가 나와서 이렇게 연주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 체형이 크지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작은 체형의 사람인가 했더니 여기 보면은 신체가 179cm라고 했으니까 작은 체형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음. 그다음에 그 179는 어떻게 됩니까? 179라면은 뭐 작은 체형은 아니고 어 보기 좋을 정도의. 그런 체형이다. 그러니까, 179 정도 되면은, 뭐, 어디가나 심이 빠지는 그런 체격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어디가나 빠지는 체격은 아니다. 음. 그러니까, 뭐, 지금 딱 막혀서 얘기 안 나오는데, 어, 하여튼, 그래서 여기다 신경 쓰면 또 다른 얘기에 딱 막혀요. 음. 그래서 아버지 랑고어 어머니 저우시우란.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학력은 커티스 음악원. 커티스 음악원은 말이죠. 어, 커티스 음악원은 1924년, 1924년에 세워진 현재 99주년이 되는 학교다.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소재해 있다. 그리고 사립대학 음악대학이다. 총장은 로베르토 디아제, 커티스 음악원도 알아줍니다. 알아주, 어. 미국에서 이거 괜찮은 학교예요. 어. 그래서 커티스 음악원을 나왔다. 줄리아드 스쿨, 뉴잉글레드 음악원, 피바디 음대 등과 함께 미국 명문 음대로 꼽히는 필라델피아의 사립음악대학, 예일대학교 콜번스쿨과 함께 3대 전액 장학금 학교로도 유명하다. 매해 평균 입학 합격률은 4% 미만으로 미국 음대 중 합격하기 가장 어려운 곳으로 손꼽히며 최상위 학생들만이 재학하는 곳이다. 다른 일반 미국 음대와는 다르게 지원 장벽도 굉장히 높은 편이다. 이걸로 보면은 이 커티스 음악원이라는 커티스 음대가 상당히 그 음악 명문학교다. 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낭랑은 미국의 미국의 아주 이름있는 명문의 명문 음악대학을 나온 그런 사람이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직업은 피아니스트 레이블, 이낭낭이 속해 있는 그 음반에서는 도이치 그라모폰이다. 도이치 그라모폰은 이런 그 레이블을 가진 회사인데, 이건 독일 회사죠. 어. 독일 베를린에 있는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클래식 음반도 많이 제작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라모폰은 그라모폰은 어, 도이치 그라모폰이라는 그런 회사는 클래식 음반을 제작 판매하고 어, 뭐 클래식 뭐 음악회라든지 그, 어떤 그 그런 것도 주관하고 이런 회사입니다. 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낭낭의 프런 치 프런즈 프런츠 리스트 라 컴포넬라 이건 2012년에 이제 녹화했다고 하는 건데 봅시다. 생생한 관절 원의 여러분이 지금 영상도 영상도 좋지 않고 상태가 좋지 않고 음질은 좋지 않아요. 그러나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프란첼리스들라 카파넬라라는 곡인데 음질이 좋지 않아요. 음질 그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말이죠. 이거는 그 생략하기로 하고, 어 지금은 그 낭낭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어이 리딩을 끝내놓고, 어 리딩을 끝내놓고, 어 낭낭의 그어 그래서 영상의 어느 정도 영상의 화질도 좋고, 그 음질이 좋은 그 영상을 선택해가지고, 어이 리딩이 끝나는 부분에 이 여러분들한테 이어부. 이어 붙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여기 보면 리스드의 파가니니에 의한 그 연습곡 3번, 라 카파넬라 표정에서 여유가 느껴진다. 중국의 피아니스트 2000년대 초반에서 미국에서 해성처럼 등장하여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2000년대 중후반, 2010년대 초반을 풍미했던 클래식의 총, 젊은 청아 중 하나였으며, 현재 중견 음악가로서의 발돋움을 하고 있는 피아니스트다. 어, 근데, 아, 내가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낭낭은 지나친 그 모션, 그러니까, 과도, 지나친 모션과 과도한 그 쇼맨십. 아마 이런 걸로, 그, 인기를 누리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물론 연주도 훌륭했겠죠. 음, 연주도 훌륭했지만, 그렇게 과도한 쇼맨십 이런 걸로 어, 인기가 더해졌으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그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상당히 그 명예와 더불어서, 그 명예와 인기라는 것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거든요. 명예는 이름은 높은데 인기는 낮은 그런 피아니스트가 있고 그런데 어. 인기는 높은데 명예는 낮은 그런 피아니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예와 인기는 비례하지 않는다 이런 건데 이 랑랑은 명예와 인기가 비례합니다 어. 그래서 명예도 높고 인기도 높다 아, 이런 피아니스트입니다 근데 내가 그 뭐, 어,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건반 위에, 선, 신들린 무당이다. 그런데, 거듭 내가 그 얘기하지만 요즘에 최근에 그 유튜브에 올라온 그 낭낭의 이 피아니,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은 예전보다는 많이 그, 과도한 쇼맨십이 없었어요. 아마도 그 낭낭이 자기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아마 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 그, 음, 을을 아마, 어, 연주 행위랄까, 이런 것을 스스로 고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력, 세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여, 다섯 살때 선양 콩쿠르에 나가 입상한 것이 그의 최초 경력이다. 여러분, 세살 때에서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니까. 이건 뭐참 태어날 때에서부터 피아노를 위한 인생이다. 그죠. 음. 여러분, 그 나도 이렇게 지난 날을 기억해 보, 지난 날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살때 일을 내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세살 때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고 난 봅니다. 응? 없다고 봐요. 세살때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 살이라는 나이는 상당히 어린 나이거든, 정말. 응? 예전에 그 늦도록 예전에 굉장히 늦도록 그 어머니의 젖을 빨던 애들도 세 살까지 어머니의 젖을 빨던 애들을 봤어요. 세 살까지. 그리고 뭐이 3살이라는 나이는 상당히 어린애거든 3살 때서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니까 이건 뭐 진짜 태어나자마자 이 건반과 같이 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음. 5살 때 선양 콩쿠르나가 에 입상한 것이 그의 최초 경력이다 이후 13살의 나이로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청소년 부문 거기서 우승을 했고, 17살 때에는 바르비의 뮤직 페스티벌에서 협연자, 앙데레 와츠와의 대타 자격으로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일본 시카고 오케스트라 협연을 연주하여 전세계 클래식계의 폭발적인 주목을 받았다. 17세의, 17세라면 뭐 청소년 나이잖아요. 청소년 나이에 바르비의 뮤직 페스티벌에서 어 같이 협연하는 앙드레와츠의 대타작용으로 그리고 땜빵작용으로 땜빵, 땜빵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여 전 세계에 폭발적인 주목을 받았다 여러분 그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기억하잖아요 지금도 내가 멜로디가 대번에 떠오릅니다 내가 이 클래식, 여러분들, 내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은 말이죠. 요즘 가요도 물론 그렇겠지만, 이 클래식 음악도 일단 접해보면 우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하계, 예? 은하계 수십만 개의 별이 있다고 하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많은 별들이 은하계를 존재 은하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어마어마한 은하계가 수세 알일 수십만 개 해야 될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 은하계가 이 우주에는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주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크기죠.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그 크기를 가진 것이 우주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클래식 음악도 하나의 우주와 같다. 이 클래식 음악을 접해 보면요, 굉장히 클래식 음악 곡 음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응? 많아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수많은 클래식 음악 곡들을 전부 멜로디가 멜로디를 전부 기억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클래식 음악 중에서도 상당히 그 인기가 높고 중요한 음악들 몇몇 곡은 멜로디가 에, 기억이 되거든요. 이것도 그래요.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도 멜로디가 딱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딴딴딴딴 딴딴딴딴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음. 2000 잠깐만요. 2010년에 첫 앨범의 녹음 작업을 수행하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과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피아노 연주를 선보였다 2014년에 그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릴 때 그때 개막식에서 어, 낭낭이 피아노 연주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 10년 전이네 10년 전 그러니까 연주 스타일이 나옵니다. 주로 리스트 같은 낭만파 계열의 곡을 즐겨 연주하는 편이다. 리스트. 리스트 같은 낭만파 계열의 곡을 즐겨 연주하는 편이다. 그 대부분의 곡들이 스킬이 크고 화려하며 고난대의 테크닉을, 테크닉을 요구하는 곡인데 그 또한 그에 걸맞게 굉장히 뛰어난 테크닉을 보유하고 있어서 많은 난곡들을 어려움 없이 소해낸다. 이,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리스트가 낭만파 계열의 작곡가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낭만파라는 게 뭐냐? 내가 예전에도 음악사를, 클래식 음악사를 얘기를 하면서 뭐 고전주인이 낭만주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상주인이. 한 적이 있었는데. <laughs> 고전주의보다 더 오래된 것이 이제 바로 그 음악이라고 있어요. 바로크 음악이라고 어요 바로크 바로크 그 시대에는 누가 주로 어떤 작곡가가 있냐면은 바흐,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있잖아요. 바흐가 있고 그다음 핸델 이런 작곡가들이 그 바로크 음악에 속한 작곡가들이고 바로그 다음 시대에 나타난 것이 이제 고전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전주의는 어, 모차르트 베토벤 우리가 흔히 지금 많이 그 클래식 곡으로 많이 듣고 있는 모차르트 베토벤이 이제 고전주의에 속한 음악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는 어떻게 다르냐면, 이 즉, 이런 게 있어요. 고전주의 시대는 이 클래식 음악계의 규율이 정해졌다. 주, 한마디로. 규칙이 정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응? 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규율과 규칙이래 규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뭘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사회나 국가로 말을 하면은 법이 제정됐다, 이런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아까 내가 그 바로 그 음악을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 시대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주로 기독교계의 음악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뭐 것이 클래식 음악의 종교 음악이 종교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종교 음악이라고 할 수가 없다. 아니다. 종교 음악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논쟁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간에 헨델과 그 바흐의 곡들 중에는 종교적인 그 음악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적인 그런 음악들이 많은데 그래서 바로크 그 시대는 이 기독교적인 그런 음악들이 많았던 시대고 어 그리고 이 고전주의로 와서는 이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고전주의로 와서는 클래식의 일정한 규칙이 정해지는 그런 그 타입의 시대였다. 그 다음에가 나온 것이 낭만주의입니다. 고전주의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낭만주의인데, 이 리스트가 낭만파에 속하는 작곡가였다 하죠 그런데 이 낭만주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예전에 있던 그 고전주의에서 만들어진 클래식 음악에 대한 규칙을 깨버리는 그런 행태가 나타난 것이 낭만파다이 런 얘기죠. 그러까 이 낭만파라는 것은 고전주의 시대에 만들어졌던 은연 중에 이, 이, 이 성립 아닌 성립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클래식 음악의 규칙을 깨뜨렸다. 낭만주의가. 이런 것이 낭만주의입니다. 그것이 낭만주의 특징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 낭만파라는 것은 말이죠. 어떤 음악을 위한 음악을 위한 어떤 규칙보다는 정말 음악에 충실하고 인간 감정에 충실한 그런 음악을 만들고자 하고 나타난 것이 낭만파다. 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대부분의 곡들이 스케일이 크고 화려하며 고난도의 테크닉을 요구하는 곡인데 그 또한 그에게, 그에 걸맞게 굉장히 뛰어난 테크닉을 보유, 보유하고 있어서 많은 난 곡들을 어려움 없이 소해낸다. 그의 장기인 리스트 곡에서는 거의 미쳐 날뛴다고 해도 좋을 정도의 테크닉을 보여주는데, 리스트. 여러분, 그 쇼팽이라는 그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 쇼팽도 여러 그 피아노 곡들을 많이 작곡했거든요. 그런데 이 쇼팽에 못지않게 이 리스트도, 어, 쇼팽의 못지않게 피아노 곡들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이 낭낭이 낭낭이 음? 이 리스트 곡을 연주할 때 보면은 내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건반 위에 신들린 무당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 과도한 몸짓 음? 여기 나오잖아요. 리스트를 연, 연주할 때는 거의 거의 건반 앞에서 미쳐 날뛴다고 해도 미쳐 날뛴다고 해도 얼마나 낭낭이 건반에서 신들린 부당처럼 어, 놀아났으면은 거의 미쳐 날뛴다고 해도 좋을 정도의 과도한 모션인 모션을 한다 이거요. 어. 그 이런 것 때문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낭낭이 비판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저 내가 또한번 얘기를 합니다만은 연주에 열중하다 보면, 은 연주에 열중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몸짓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는 그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이낭낭의 모션이라는 것은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범위를 지나친다고 하죠. 아, 진짜 미친놈이 날뛰듯이 뛰는 거야. 막말로. 이 낭낭이, 낭낭한테는 참, 낭낭이 뭔데 유튜브를 보지도 않겠지만, 낭낭한테는 참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미친놈처럼 날뛰거든. 그러니까, 야, 저건 너무 그 도가 지나치다. 응? 클래식 음악이란 게 뭡니까? 경건함을 위주라고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당히, 그, 클래식의 경건함과도 상당히 배치되는 거다. 해서 이 낭낭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도 그 낭낭이 그런 비판의 얘기들을 들었는지 요즘 그 낭낭이 연주하는 건 그렇게 어느 정도 모션은 나오지만 내가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모션은 이 연주에 몰입하다 보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어. 그러나 예전처럼 그렇게 아주 미친 듯이 날뛰는 그거는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그 낭량이 자신을 비판하는 얘기를 많이 그 어? 어, 주의 깊게 들었던 모양이죠. 요즘에는 그렇게 뭐 건반에서 앞에서 미친 날뛰는 듯한 그런 모습은 하지 않아요. 리스트곡에서는 거의 미친 날뛴다고 해도 좋을 정도의 테크닉을 보여주는데 당장 이 영상의 라캄파넬라만 해도 어지간한 초보적 테크닉으로는 대충 훑어 보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상당한 난곡이다. 이 리스데 라캄파넬라 라캄파넬라는 곡이 악보가 악보가 상당히 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보를 보면서 건반을 누르기가 상당히 그 난이도가 높다는 거예요. 연 그러니까 연주의 난이도가 높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초중반까지 여유로운 표정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얼핏 듣기에 쉽고 가벼운 곡으로 보이듯이 풀어낸다는 건 정말 대단한 능력이다. 특히 위와 아래 영상에 나오는 저두손 트릴은 랑랑의 트레이드 마이크 마크이기도 하다. 여기도 이제 그 나무 위케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었는데, 이 동영상은 재생할 수 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 또한 필링을 잘 살린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다인, 다이나믹의 음색체도를 다양하게 구사한다는 것도 특징 중의 하나. 바로 위의 영상인 카네기홀 실황 당시 두 주황, 톤주황의 회상 환상곡에 나온 느린 구간을 들어, 들어본다면 피아노를 거의 쥐어 짜낸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음색이 매우 다양해지는 것을 눈여겨, 눈여고눈여게볼수 있다. 다이나믹, 강약. 내가 예전에 그 피아노 작곡, 저 작곡자 베토벤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중음악.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대중음악은 강력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의 강력을 중요시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클래식 음악은 대중음악과 크게 다른 게 바로 이겁니다. 소리의 강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클래식 음악에서 이 소리의 강력이란 점을 빼면은 클래식 음악은 시체다. 이럴 정도예요. 어? 그래서 이 클래식 음악은 소리의 강약을 통해서 클래식 음악의 무한한 깊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리의 강약을 통해서 클래식 음악의 무한한 깊이와 이 뜻을 표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에서 소리의 강약을 빼면은 클래식 음악은 시체다. 이럴 정도로 강약을 굉장히 중요시 여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터치할 때도 어떤 부분에서는 쾅쾅 아주 뒤드르시듯이 강하게 터치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약하게 터치합니다. 음? 그래서 내가 전부 언젠간도 내가 얘기를 했죠. 작곡가 베이터벤을 얘기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악기를 다룰 줄 모릅니다. 내가 뭐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전공자도 아니고 어? 그리고 또 내가 뭐 지금 어떤 연주를 하는 연주자도 아니잖아요. 작곡가도 아니고 그렇단 말이죠. 순수한 애호가다 그죠. 근데 내가 왜 그럼 피아노를 배우지 않았을까 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피아노 정도 하나 뒤들릴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의미,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피아노를 배우지 않았냐면 자 건발에 다 표시가 돼요 매우 세게 세게 여리게 매우 여리게 이렇게 다 악보에 표시가 되거든. 근데 매우 강하게라고 표시가 되지만 어느 정도의 세기를 갖고 건반을 뒤드려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애매하다 거죠. 그러면 세게, 강하게, 아주 아주 강하게. 어? 세게. 그다음에 여리게. 아주 여리게 이게 표시가 되는데 어느 정도를 강하다고 강하게 터치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를 약하게 터치해야 되는지 이거는 전적으로 피아니스트의 피아니스트 손놀림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손놀림이라는 것이 무한히 연습하고 무한히 연습을 반복하는 그런 그 아주 한마디로 어, 속된 말로 도가 트였다. 어, 건반을 터치하는데 도가 트였다 할 정도의 능숙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능숙 한 능숙한 그런 감각이 있어야, 열리계라고 이이 악보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탁 누르는 거, 그게 아주 이 체득화 됐다, 아, 이런 얘기죠. 그러니 그게 얼마나 많은 세월의 연습과 노력이 들어갔겠어요. 그래야 훌륭한 연주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그... 그래서 이 클래식 음악을 연주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이 소리의 강약을 이 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건반을 대중음악은 그렇잖아요. 한번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일정한 세기로 그냥 두들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클래식 음악은 소리의 강, 강과 약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한 어려움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35분을 경고했는데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유의 영상인 카네기 홀 실황 당시 돈주왕의 해상 환상곡에 나온 느린 구간을 들어본다면 피아노를 거의 쥐어 짜낸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음색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다. 페달 테크닉도 대단히 능수능란하고 풍부하게, 그러면서 전혀 지저분, 지저분하지 않게 페달을 사용하는 편이다. 여러분들, 세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을 해 가지고 미국의 커티스 음대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그 오랜 세월 동안 낭량이 음악에만 몰입했습니까? 음 응? 정말로 음악을 위해 위한 인생이죠. 어. 세살 때부터. 어? 아무것도 모르던 세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 가지고 커티스 음대까지 나왔다할 정도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써요음 정말 도 닦은 세월이 얼마겠습니까? 속된 말로, 응? 음? 그렇게 돌을 닦습니다. 건반의 돌을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랜 세월의 지나, 지난, 어, 어, 여, 지난 여정 속에서 이런 신들린 연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이런 장점으로 느린 구간에서 빠르게 변하는 분위기일 때의 이펙트를 굉장히 잘 살리는 편, 지구력도 굉장히 뛰어나서 체력면에서 한 번에 수 개의 대곡을 커버할 정도의 기량도 충분하다. 마치 클래식 음악이라기보단 락 음악을 듣는 것처럼 감각적이고 에, 동물적인 피아노 톤과 한편으로는 느린 브레이치를 능청, 능청스러울 정도로 우아하게 연주하는 점이 갯모의스러운 반전 매력을 잘 살리면서 어우러지는데 중기 낭만 기열 특히 리스트의 피아노곡 음반은 이런 점 때문에 대부분이 퀄리티와 평론 면에서 매우 호평을 드는 편이다. 갭모. 응. 갭이라는 단어와 모에를 합친 것에서 알수 있듯 평소에는 보여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서 발생하는 모에 포인트. 즉, 우리말로 풀어낸다면 의외성, 반전 매력을 뜻한다. 쉽게 말해 평소 이미지랑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갭에서 매력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갬모이다. 연주 스타일은 아니지만 연주도 좀 표정이나 제스처가 거의 독보적일 정도로 풍부해서 어,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처음 부분을 칠 때는 과장 조금 버텨서 피아노 의자가 저 멀리까지 가 있었다. 이 점이 돼서 얘기거리가 많으시는데, 가끔씩 활동 초창기 때 연주 영상들을 보면, 이 인간이 지금 죄정신으로 연주한, 연주하나 싶을 정도의 안면 기회로 매 연주마다 몸소 흑역사를 생산하는 때가 많다. 이게 참 코미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참 웃기는 얘기인데, 응? 음? 이 낭낭이, 낭낭이 초창기 때이 피아노 연주를 한거 보면, 그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같은 거 이런 걸 여기 나오잖아요. 어. 네,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처음 부분을 칠때는 과정적은 못해서 어, 피아노 의자가 저 멀리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낭량이 한정 그 피아노 낭량이 처음 피아노 연주를 할때 보면은 이 표정도 참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 낭낭이 한 틈이 렇게 연주할 때그 표정을 보면 야저 인간이 저 인간이 지금 제정신으로 저걸 뒤들 뒤들리고 있나 이런 정도로 이 표정과 표정도 참 아주 이 기가 이상하리만큼 이상한 표정들을 짓는다 거죠. 저 인간이 지금 제정신으로 저걸 뒤들리는 거야. 이럴 정도로 아주 표정도 이상한 표정을 짓는다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이상한 그 쇼맨십 표정 관리 이런 걸 해가지고 흑역사를 만들어냈다. 흑역사는 건뭐 흑역사는 건 뭡니까 클래식사를 클래식의 이 반하는 어? 클래식의 클래식 애호가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생산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참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신들린 무당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음. 이게 아 이게 도가 지나치다. 야, 저 인간이 지금 제정신이야. 이럴 정도로. <laughs>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 인간이 지금 제정, 제정신으로 연주하나 싶을 정도예요. 안면기회로매 연주마다 몸소 흑역사를 생산하신 는 때가 많다. 일단 본인의 입장에 따르면 음악을 느끼는 순간의 감정을 온몸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봐달라 정도의 얘기로 입장 표명이 되는 편인데 좋게 말해서 이런 점 이외에도 여러 연주나 음반 포스터를 보면 쇼맨십 또한 대단히 풍부한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면은 낭낭이, 낭낭이 물론 대중음악 피아니스트가 아니고 정건함을 그 유지하는 그 클래식 음악 피아니스트이긴 하지만 얼마나 쇼맨십이 지나쳤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도 이제 30대 중반은 된 나이라서, 지금은 이제 지금은 40대 한 중반 됐죠. 음. 그러니까 뭐 예전과 같이 초장기 시절만큼 그렇게 야초 인간이 지금 미치지 않았는가. 이럴 정도의 그런 나됨은 좀 없어질 나이가 됐지 않았겠는가. 이런 나이,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러고, 아기도 얘기지만, 나이도 이제 40대 중반 정도 됐고, 그리고, 어, 그동안 낭낭이 자기를 그 비판하는 의견들을 많이 그, 어, 주의 깊게, 새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이제는 그런 과거와 같은 그런 아주, 어저 인간이 좀 미치지 않았나 이럴 정도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어, 아마 자기의 그 모션 같은 것을 좀 신중하게, 조절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요즘 그 올라오는 영상들은요. 그, 저 인간이 정말, 에? 신들린 미친놈 아닌가 이럴 정도의 그런 과도한 그런 건 없어요. 에. 그런지 예전만큼의 안면기에는 보기 힘든 편, 하지만 단점이 되기도 하는 편인데, 아래 비판 항목에서 후술한다. 사실 서정적인 곡도 연주를 한다면 잘, 잘 살려서 연주한다. 지선상의 아리아 피아노 편집 곡 중에서 흔히 연주되는 게 낭낭 버전이다. 라런 얘기입니다. 이제 40, 42분을 경고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생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